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선물,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세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아셨던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며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세 번이나 기도하시던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쇠고리 달린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신 피투성이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에 찔려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고 가신 예수님. 자기 목숨 버려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피 맺힌 눈물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 저리고 목이 메입니다. 그 사랑과 그 눈물, 그 피가 모든 영혼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은 하늘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가신 십자가의 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고 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육적, 영적 죽음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영적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가 지금도 내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피 맺힌 눈물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길,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